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자, 행복이 있는 집안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칭찬 문화가 강해져요, 칭찬 문화가. 동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칭찬이 있는 집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변 바보들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만나면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 그냥 나 못 잡아버려서 안달이야, 안달이야, 그냥. 그래서 칭찬은요, 진짜 제대로 해야 칭찬도. 그리고 남자들 봐봐, 칭찬하면. 남자들이 왜 결혼했어? 뭘로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사랑이 이제 시들어버려, 시들어버려. 그럼 어디 가서 그 사랑을 느껴? 술집 가, 뭘 안 해? 어. 자기 신랑 술집 가는 거야? 아니야. 남은 술집 가갖고 남의 여자 만나면서 하고 있고 말이야. 천하에 모질란 놈이 칭찬을 거꾸로 한답니다. 원래요, 인간이 뭔가 나이가 먹어가면요, 전기가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전기가. 여러분, 물 있죠, 물. 마시는 물. 물에 맛이 없는지 아세요? 무 맛인지 아세요? 물이 맛있어 봐요. 배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물이 맛있다라고 하면 그게 느낌으로 물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왜 전기가 안 온지 아세요? 전기가 오면 뒤져요, 뒤져. 사람. 그래서 전기를 안 오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비약을 먹고 일순간에 밥을 하고 먹으면 되겠어? 칭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초원수부터 하는 거, 초원수부터. 내 가족부터. 그리고 여기 우리 마임 가족 여러분 가족 똑같이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좋아지면 어때요?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인다.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이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어때요? 나는 신뢰 있는 사람으로 변하죠. 신뢰 있으면 어때요? 바로 성공이 가능하죠. 내가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웃음이 필요하다. 내가 신뢰 있는 사람 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웃음이 필요하다. 내가 인간관계 잘하면 웃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웃음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잘 웃으려면, 잘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버하자, 시작. 오버하자. 네, 오버하자. 두 번째, 무너지자, 시작. 무너지자. 예. 네. 여러분요, 오버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안 해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오바를 못 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빌어먹을 놈 체면 때문에 오바를 안 해요. 빌어먹을 놈 체면 때문에 웃질 안 해요. 누가 잘 웃어요? 누가? 누가 잘 웃어요? 아이가 잘 웃잖아, 아이들이. 아이처럼 웃자, 시작. 아이처럼 웃자. 자, 내 짝꿍 쳐다보세요, 짝꿍. 자, 건너편 짝꿍 쳐다보면서 그 건너편 애기가 3살이야. 자기야, 나 3살, 시작.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한번 시작. 자자 보세요. 박수 한번 치고 얍. 자, 시작. 얍. 당기세요. 시작. 얍. 자, 박수 두 번 치고 아싸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자분들은 내 가슴이 좀 빈약하다 그러면 아싸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남자는 밑에 아싸 이러는 아셨죠? 자, 박수 두 번 치고 시작. 아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박수 세 번 치고, 화이팅 하는데, 엉덩이를 살짝 들으세요. 예. 네. 박수 세 번 치고, 시작! 아이디! 자, 제가 주변이 좀 이렇게 심란하고, 내 강의에다가 강의를 잊어먹으면 이걸 제가 시킬 거예요. 대한민국! 어? 왜 그렇게 어려운 엇박자를 어떻게 쳐요? 이야, 대단하다. 어디서 배웠어? 비풍초. 비풍초. 뭐 똥파 사람도 어떻게 알았어? 이게요, 학습된 효과입니다. 학습된 효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잘못된 그 습관이, 잘못된 학습이 나를 망쳐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학습도 여러분 좋아하는 학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웃음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웃으려면 오버하고 무너지고 아이처럼 웃자. 정하십니까? 네. 자, 더 잘 웃으려면 더 잘. 첫 번째, 크게 웃자. 망가지자. 자, 크게 웃자. 시작. 크게 웃자. 자, 크게 한번 웃어봐. 크게 시작. 잘 웃네. 아, 어떻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표정이 좋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볼까요? 제가 웃어볼 테니까 이게 잘 웃는 거 봐보세요. 좋은 웃음이에요? 그럼 쌩웃음이죠? 자, 잘 보세요. 이 웃음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 어디에서? 그렇죠. 목이 나왔죠. 그러니까 목에서 웃으면 목이 갑니다. 우리 인간이요. 목에서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를 낼 때 목에서 화를 내요. 여러분요. 화내기가 쉬워요? 웃기가 쉬워요? 솔직히 말해봐. 싸우기가 쉬워요? 웃기가 쉬워요? 원래는요. 수십 년 동안 싸워봤고 욕해봤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습관적으로 싸우기는 쉬워요. 근데 웃기는요. 웃다 말아버려요. 진정으로 웃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그 화내는 것은 조금 좀 자제하자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입 주변에 구강구조 있죠. 이게요. 화낼 때에요. 구강구조는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화를 내봤기 때문에 이 구강구조 안 아파요. 근데 웃음으로 바꿔보세요. 이 옆에 뭔가 웃음의 구강구조 따로 있어요. 이게 발달 안 되다 보니까 아파 죽겠어. 좀 이따 웃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러니까 화낼 때는 이게 괜찮아요. 예. 네. 휴다! 하면서 욕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낼 때 아픈 거 봤습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화를 내지 말고 조금 크게 웃는 것이 이 먹에서 웃으면 먹이 가니까 특히 여자분들 어디서 웃으냐 가슴에서 가슴이 아파 그게 가슴 웃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웃냐면 자 배꼽 밑에 단전 자 배꼽 만져보세요 배꼽 자 배꼽 밑에 2cm 내려가세요 조심히 만지세요 조심히 만져요 조심 자 여기서부터 하하 자 움직이죠 하하하하하하 입을 크게 벌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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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상태에서 한번 요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허라! 여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에서 웃으면 절대 여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 자, 웃으면. 시작. 길게 웃게, 길게 웃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길게 못 웃어요. 절대로. 왜? 여기서 웃으니까. 여기서 웃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을 크게 안 벌려. 왜? 창피하다고. 창피하다고. 특히, 입, 뭔가 이게, 덧니가 나신 분들은 거기를 가리고 웃어. 웃어볼까요? 그렇게? 바보 쪼다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단점을 오픈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비록 이 덧니가, 뭔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단점을 보일지언정, 그걸 보여드리면요. 그것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만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하늘사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점을 오픈시키죠. 저도 귀가 안 들린다고 항상 전국을 다니면서 하니까 서울대 의사가 제 귀를 고쳐준 거예요. 공짜로. 내 아픔을 드러냅시다. 뭐라고요? 아픔을 드러냅시다. 단점을 드러내자. 네, 그럼 누군가 갖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래서 크게 웃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입을 크게 벌리는데 손가락 세 개 펴보세요. 자 손가락 세 개. 하를 네 번 하면서 짝꿍 입에 넣어주는 거야. 짝꿍 입에. 얼른. 짝꿍 입이 더러운 거야? 더러워? 아, 내가 넣어줄게. 자 시작. 하하하하. 자 짝꿍 입이 더러우니까 그럼 네 개 펴봐. 네 개. 네 개 펴서 자기 입에 넣어. 자기 입에. 자 시작. 하하하하. 제대로 넣어. 제대로 좀. 집에서 부부생활 때 제대로 넣더라고. 주먹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왜 주먹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뇌가 안 된다니까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나 이런 데 나와서 뭐 발표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발표도 못하는 겁니다. 꿈이 커야 되겠어요? 꿈이 적어야 되겠어요? 꿈이 커야지 내가 그 꿈을 따라가는 거야. 주먹이 조그마해야 해서 주먹이 커야 되겠어. 주먹이 커야지 내 입이 커지지.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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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주먹만 빼고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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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그래, 입을 커야지. 목젖이 보여야지, 목젖이.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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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길게 웃자. 뭐라고요? 길게 웃자. 예, 길게 웃자. 길게는요, 15초 이상 웃어요. 15초 이상. 15초 이상 웃지 않으면 절대 내 몸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엔돌핀이 안 나와요, 엔돌핀이.
15초 이상 웃어줘야지 이 뇌가 아, 저 사람이 진짜 웃는가 보다. 그러면서 기억을 해준 기억을. 15초 이상 웃어줘야지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빠져나 스트레스가 화병이 나가요. 근데 우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다 말아버려, 웃다 말아버려. 웃음을 참아버려! 그럼 병 걸려요, 병 걸려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요, 웃음을 드러내야 돼, 밖으로. 날숨이야, 웃음 날숨. 으하하하하. 야, 근데 우리 남자가 웃음을 마셔본다? 웃음을 마셔볼까요? 죽어버려, 사람 죽어버려요. 그리고 저녁에 자다가 뭡니까? 심장마비로 갑니다,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독소를 빼내는 거야. 웃음을 마시면 어때요? 독소가 또 들어오죠. 독소가 두 배로 들어간 두 배로. 근데 항상 웃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건 이거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15초 이상 웃어주는 거야. 아셨죠? 네. 네. 자, 15초 이상. 크게 웃고 길게 15초 이상. 세 번째 뭐냐면, 온몸을 흔들면서 웃자. 뭐라고요? 온몸을 흔들면서 웃자. 네. 온몸 흔들면서 웃자. 자, 그러니까 크게, 길게, 몸 흔들면서.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15초 이상 웃는데, 웃음을 들이마시지 마시고, 계속 웃으면 절대 안 죽으니까, 잉? 안 죽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들이마시라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준비 됐나요? 자,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벌써 잊어먹었어. 박수 두 번 시작. 아씨. 자, 15초 이상 들이마시지 마시고 계속 내뱉더라고. 술, 뭔가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아셨죠? 시작! 들이마시고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폐활량이 약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를요, 한 10번만 해보세요. 배꼽 다리 아파 죽어요. 배꼽 다리. 이게 다시 말하면 웃음 다이어트래요. 웃음 다이어트가. 찜질방 가가지고 죽었다 빼기 마시고 집에서 이걸 좀 해놓으신 겁니다. 엄청나 좋아져요. 그래서 15초 이상 웃기 어려워서 제가 15초 이상 웃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5초, 10초, 15초, 30초. 자, 15초 이상 웃어야 하겠죠. 15초 이상. 그래서 5초 동안은요, 미소 짓자. 시작. 미소 짓자. 자, 미소 한번 지어봐. 미소 시작. 아이고, 이쁘다, 이뻐요. 자, 손가락 V자 해보세요, V자. 손가락 V. 자,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아시죠? 히야, 히야. 자, 히야를 불러보는 거 시작. 히야. 이렇게 시작. 히야. 왼손으로 시작. 히야. 오른손, 왼손 시작. 히야, 히야. 자, 된가요? 자, 제가 입꼬리를 올라오는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입꼬리를 올라오도록 지금 표현을, 느낌이 오시죠? 자, 입꼬리가 올라온다. 그럼 자, 엄지를 입꼬리 만져. 검지는 눈 밑에. 그럼 짝꿍 쳐다보고 히야 히야. 얼마 다시 한번 시작. 히야. 자, 상대방이 무너지니까 재밌죠. 잘 보세요. 집에서요, 부모가 무너지면 애들이 즐거워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너지면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요. 일할 맛이. 지적해 주는 거, 꾸준히 해 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너 웃어주고 너 잘할 수 있어. 시작. 너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야. 입으로 뭔 말 하고 싶어도 참고 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주변에 상처입니다. 많습니까? 저 우리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어. 노무현 대통령 수술 어디 됐어? 수술. 예, 쌍꺼풀 했잖아요. 그 쌍꺼풀 수술하는 의사 그 구속된 거 아세요? 신문 안 봤어요? 아, 여기는 그런 거 모르구나. 왜 구속된 거 알아봤더니 그 의사한테 원래는 쌍꺼풀 수술해라는 게 아니라 입을 꼬매면서 입을 꼬매라고 했어. 근데 입을 꼬매 안 꼬매가 구속된 거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입이 더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 뽑아놓고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면 그 고통을 못 참으니까 분발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입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입은요, 우리들의 입은. 우리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순간에 지금 아픔을 겪은 사람 진짜 많다는 겁니다. 자, 웃어주자. 시작. 웃어주자. 웃어주자.